파라쉬로 밀착시켜준 게 진하게 남아있는 게 이게 또 써보면 은근히 예쁜 거예요. 페리페라가 진짜 컬러를 잘 뽑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페리페라의 신상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틴트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물복딱복 리뷰 시기를 놓쳐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폭딱폭딱 컬렉션은 꼭 리뷰해야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틴트가 새로 나온 틴트는 아니지만 또 그냥 벨벳과 에어리 벨벳 패키지가 비슷해가지고 차이를 모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형도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폭닥폭닥 에어리 컬렉션입니다. 귀여운 우유병 디자인은 그대로인데요. 총 5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패키지 질감이 조금 까끌까끌한 건 아니고 거슬거슬 하더라고요. 질감이 조금 다르다는 점. 제형은 이렇게 처음 발라보면 도톰하게 올라가고요. 공기층이 느껴지면서 보들보들한 벨벳 제형이에요. 정말 이름 그대로의 제형이라고 생각해요. 잉크 더 벨벳이랑 비교해보면 좀 더 퐁신퐁신해 보이지 않나요? 둘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에어리 벨벳이 좀 더 미끄덩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에어리 벨벳이 좀 더 퍼짐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에어리 벨벳이 제형에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이게 도톰하게 발리기도 하고요. 입술에 밀착이 착 되는 느낌보다도 살짝 겉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착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특유의 좀 오일리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틴트예요. 이런 제형을 안 좋아하시는 코덕분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발림성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잘 펴발라지는 이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틴트를 바를 때 조금 이게 도톰하게 발리다 보니까 무조건 손이나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밀착을 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바르면 지속력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냥 음파해주는 거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바르면 그냥 발랐을 때보다 입술에도 훨씬 더 오래 붙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냥 쓱쓱 발라둔 거랑 브러쉬를 사용해서 밀착시켜준 거를 동일한 양으로 한번 발라봤다가 지워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워보면 브러쉬로 밀착시켜준 게 훨씬 더 진하게 남아있는 게 보이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제품들은 도구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이 제형은 유난히 좀 도구를 타더라고요. 립 브러쉬 같은 경우는 필리밀리에도 있고요. 바닐라 코코도 쓰고 이 롬앤에서 줬었던 증정 립 브러쉬도 쓰고 립 브러쉬 검색을 하면 생각보다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립이 촥 밀착이 되면서 잘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에어리 벨벳 틴트의 컬러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인 건데 제가 라이트 톤이다 보니까 이 패키지 컬러만 보면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저는 무조건 틴트 나왔을 때 1호 컬러 있잖아요. 좀 베이스 립으로 쓰기 좋은 맑고 라이트한 그런 컬러감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좀 MLBB한 컬러감? 채도 높은 컬러는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물복딱복 컬렉션도 살짝 채도감이 있었거든요. 에어리 벨벳이 살짝 채도감이 있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26호 이거다 살구가 그나마 좀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감이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리뷰를 안 했다면 정말 안 샀을 립인데 이게 또 써보면 은근히 예쁜 거예요. 지금 제가 바른 이 컬러가 26호 이거다 살구랑 28호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두 컬러를 믹스해서 바른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발랐을 때 뭔가 화사하면서 되게 컬러감이 예쁜 거예요. 페리페라가 진짜 컬러를 잘 뽑거든요. 저 같은 편견 있으신 분들이 써봤을 때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립을 거의 레이어드해서 바르기 때문에 이런 진한 컬러들을 단독으로는 절대 안 바르고요. 베이스를 깐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인트 컬러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진짜 예뻐요. 그래서 만약에 틴트를 샀는데 채도감이 너무 있어서 나랑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립에 살짝 포인트 정도로만 사용을 해보시면 방치하지 않고 활용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샀는데 안 쓰고 버리고 이러면 아깝잖아요. 립을 베이스 컬러랑 믹스해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약간 포인트 정도로만 쓰면은 이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틴트가 이렇게 레이어드 했을 때 살짝 섞이면 좀 중화되면서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 립을 밀착시켜서 발라줬다 보니까 지속력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티슈로 박박 지워도 컬러감이 잘 남아있더라고요. 오늘은 들기름
메밀국수를 먹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섞어발랐어요. 26호랑 29호 요두 개를 섞어바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여보세요? 네, 부원장님. 그 검토하시기로 한 서류 여기 놓고서요? 그만 좀 해. 진짜 맛있다. 이렇게 대표도 잘하지. 단지 장인 어른들 단지 없으니까 밥 먹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워졌는지 볼게요. 틴트 사용한 지 1시간 후입니다. 틴트 사용한 지 3시간 후인데요. 음료랑 간식도 좀 먹었어요. 지금 틴트 사용한 지 한 5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쌍화탕도 마시고 감자칩도 좀 먹었어요. 그런 상태의 입술입니다. 각질이 막 올라오고 이러진 않는데 건조한 정도는 저는 그냥 다른 매트립이랑 좀 비슷한 정도? 지금 립 사용한 지 6시간 정도? 여러분 이 정도면 잘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유도 한 컵 다 마셨고요. 이 정도면 지속력이 너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묻어나는 정도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음료를 마셔보겠습니다. 빨대에 얼마나 묻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음료 마실 때 저는 빨대로도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이라서 묻어남은 좀 있는 편입니다. 티슈에도 얼마나 묻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거 향은요, 사실 저는 이 향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향기 나는 휴지에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이랄까요? 옛날부터 페리페라 틴트 써오시던 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실 만한 그런 향인데 이게 향이 좀 진한 편이라서 향에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제 입술 발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지 피치 컬러 이거다 살고입니다. 이 컬러는 베이스 저격으로 나온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팔에 발색해봤을 땐 제일 마음에 들 줄 알았는데 이게 팔 발색이랑 입술 발색이랑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입술에서 더 흰기가 많이 느껴진달까요? 여쿨라 분들은 단독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독으로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컬러랑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기가 더 좋을 컬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컬러들을 26호랑 믹스해서 쓰면 대부분 다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만 올영 오프라인점에 없었어요. 제가 다섯 곳을 뒤졌는데 이 컬러만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데이지크 크림드 버터 틴트 모브 크림 웨이크메이크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헤이즈 핑크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남산 복숭아 핑크랑 컬러 비교해볼게요. 화사하게 밝혀주는 코랄 컬러 내 안의 피치입니다. 이번 컬러들 중에서 제일 기대 안 했다가 제일 마음에 들어버린 컬러였어요. 이거 블러셔로 사용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봄웜이시라면 데일리 립으로 정말 완전 딱입니다. 저는 26호 이거다 살구랑 섞어서 자주 바르고 나갔는데 그렇게 바르면 진짜 예뻐요. 은근히 쨍하고 화사한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22호 확신의 피치상이랑 비교하면 내 안의 피치가 덜 딥하고 좀 더 화사하게 느껴졌습니다. 3CE 블러 매트 립스틱 퓨어 레이어 페리페라 잉크 무드 더 에어리 벨벳 확신의 피치상 딱복 피치랑 비교해봤습니다. 정석 핑크 컬러 땡큐베리 머치입니다. 요 컬러 좀 쿨하더라고요. 살짝 흰기가 좀 느껴져서 피부톤 밝으신 분들께 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여쿨 분들께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근데 팔에 발색했을 때보다 입술에서 더 희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모키 메이크업에도 잘 붙어서 은근히 데일리로 손이 많이 갈 것 같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블러퍼즈 틴트 언로즈랑 채도감이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롬앤 블러퍼즈 틴트 언로즈 페리페라 잉크 무드 더 에어리 벨벳 피치나는 솔로와 비교해볼게요. 딥하지 않은 브라운 코랄 컬러 너 지금 무화가? 입니다. 진짜 이 컬러도 너무 예뻤어요. 이거 패키지 컬러 보고는 약간 브릭 계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라보니까 로즈 브라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흔한 색이 아닙니다. 엄청 딥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봄웜, 가을웜 둘 다 쓰기 좋을 것 같고요. 데일리로 바르고 다니기에 고급스럽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에뛰드 픽싱 틴트 삶은 브릭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71 입구랑 비교해볼게요. 맑은 체리레드 컬러 정신체리입니다.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채도의 컬러인데 레드라기보다는 좀 더 핑크에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컬러 구매하신 쿨톤 분들은 꽤나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완전 레드보다는 핑크 계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떠올랐던 컬러로는 3C 매트 립스틱 뉴트로 웨이브가 있었는데요. 정신 체리가 조금 더 쨍하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 로즈 타르트 3C 블러 매트 립스틱 뉴트로 웨이브랑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페리페라의 잉크 더어리 벨벳 틴트 리뷰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페리페라가 컬러감을 저는 진짜 잘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립브러쉬 안 써보셨던 분들은 립브러쉬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립브러쉬 꼭 아니더라도 손으로라도 스머징 해주면 훨씬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리뷰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